자, 1년. 국민들이 엽기적인 호러 영화를 강제 시청당하도록 강요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. 다시 한 번요. 국민들이 엽기적인 호러 영화를 강제 시청하도록 강요당한 기간이다. 1년은. 네. 끔찍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. 왜 제가 엽기적인 호러 영화라고 표현하냐면, 네. 일단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악하지 않습니까? 악해요. 악하지, 예. 네, 악당들이죠. 네. 뭐 개인 이기주의자를 넘어서는 악당들이거든요. 네. 좀 검찰 깡패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악당들인데, 네.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급이 낮아요, 질이 낮아요. 악당도 이 급이 있거든요. 네. 센 악당, 높은 포스 있는 악당, 뭐 이제 이런 빌런도 있고, 우리도 좀 있고. 네,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. 약간의 이제 뭐 지적 능력이나 합리성도 있고, 그래서 보면 아, 악당이지만 좀 멋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. 네. 아주 질라진 악당들이 있거든요. 예. 뭐, 말 뒤집고, 막, 이제, 양아치 짓하고, 졸렬하고, 뭐, 이런 네.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근데, 윤석열 정부의 이 사람들을 보면은, 네. 무지하고, 무식하고, 무능한 것만이 아니고, 아주 졸렬하고, 치졸하지 않습니까? 네. 하급 악당이라는 거죠. 하급 악당. 예, 하급 악당을 봤을 때 정신적 폐해는, 사실, 제대로 된센 악당을 볼 때보다 더 나빠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정말로 센 악당을 보면 그냥 두려움만 느끼면 되거든요. 예. 무서워서. 네, 이런 악당들을 보면 예. 두려움은 뭐 기본이고, 이제 네. 계속 공포를 조성하니까 혐오, 혐오. 역겨움, 구역질 뭐 이런 걸 느끼게 돼요. 그러니까 막 보는 것 자체가 막 엄청나게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공포는 맞서 싸우면 끝나는 거지만, 이런 것은 피하기도 어렵습니다. 볼 때마다 막 예,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니까. 이런 점에서 정신건강을 악화시킨 사람들이고,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. 아, 그건 또왜 그렇습니까? 뭐 다들 아시겠지만, 그 수재로 돌아가신 분방 앞에 가서 그걸 관찰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라든가, 네, 쪼그려 앉아서.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그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,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. 네.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, 국민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들, 네.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말들, 그리고, 입만 열면 하는 거짓말, 뭐 등등.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, 사실. 네.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그런 예. 게 있잖아요.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?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. 이런 말들은 보통 누구를 봤을 때 하는 거냐면,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봤을 때 사람들이 한 아, 얘기예요. 그렇습니까?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이해가 안 가죠, 진짜. 예, 저도 이해가 안 가요. 그렇죠. 정상인의 기준으로 이해가 안안 가거든요. 가는 거야, 도대체. 그 예, 언행이나 말투, 뭐, 행위, 이런 거 이해가 안 가, 도대체. 맞습니다.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냐?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? 맞아요. 근데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은 보면 이 사람들은 정신이상자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,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, 사실. 일상생활 하면서 잘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말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고. 그럼 만나기 근데 어려워요, 정말. 만나기 어려워요, 드물어요. 평생을 가면서 한 번도 못 만날 네,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잔뜩 잘 긁어다가 정부에 다 앉혀놨어요. 그러니까 정부에 뭐 정신병 동화라 그럴까요? 그런 정도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정신병동을 보게 되는 거죠.